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아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세운 깡패 정치 폭정, 민생 파탄의 무능이 극에 달았습니다. 톡터뷰는 시민들의 저항하는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시민 여러분과 불복종의 의무를 다해 걸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전국 집중 촛불집회를 앞두고 우리 촛불집회 여전사인 김맹구 국장님과 톡터뷰 진행됩니다. 우리 김맹구 국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김맹구입니다. 네. 아니, 김맹구 국장님 미국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네. 한 8년 만에 그 가족분이랑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마음이 송구스러웠어요. 너무 바쁘고, 그 한국에 터진 뉴스들을 보니까. 돌아오고 싶지가 않더라고.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막,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네,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 보시죠? 네, 네. 사회 봅니다. 아니, 미국 얼마 동안 갔다 오신 건가요? 14일,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사회를 못 보신 거죠? 네네. 지난주, 지지난주 네.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사회를 볼 줄 모르고 4개월 전에 끊은 티켓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티켓을 미리 끊었었는데, 4개월의 촛불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또 역할도, 다른 역할도 맡게 되면서, 하여튼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아니, 2주 동안 한국 뉴스 좀 늦게 접하셨을 것 같아요. 아, 거의 못 봤어요. 그 시차랑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침에 이러는 뉴스가 막 쌓여있고 네. 근데 다 읽을 수가 없고 저희가 가족이 딸이 넷이거든요. 네. 너무 왁자지껄한 상황이라 네, 집중할 수가 없어서 뉴스는 거의 못 봤고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그 주요 뉴스들만 챙겨봤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국에?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주 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사실 궁금한 건 미국에 있는 교포 여러분, 여론은 어떤지 실제적으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제 팬을 만났어요. 아. 제 팬을 만났어요. 집회 그 영상을 매주 시청하시는 그 동포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인사를 드렸고, 저희 어머니가 72세요, 나이가, 연세가. 근데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고 네. 그런 언급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소연을 막 하시고 네.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화남, 그리고 한동훈 쟤는 진짜 꼴보기 싫다, 김건희는 더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동포 사회 자체는 그 한국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윤석열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 퇴진 촛불에 함께하고 싶은데 그 외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서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 촛불 집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또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연구 안 했습니다. 2주 동안 너무 정신없이 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해외 촛불 행동이 결성이 됐어요. 네. 결성이 돼서 지금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아마 해외에서도 곧 다시 벌어질 것 같고요. 더 많은 지역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포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나요? 이건 이제 한국 와서 들은 소식이죠. 네. 어쨌든 이 사안의 핵심은 죄가 있냐 없냐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구속을 청구할 만큼 그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죄가 진짜 있는지 뭐 그렇죠. 이런 건데 지금 나온 증거들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음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구속영장 청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네, 그리고 저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야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잖아요. 구속될 때까지 청구하겠다고.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 이건 국민들의 정면 승부를 건 거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규탄 대회를 열었지만 강경하게 윤석열 타도 투쟁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안이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의혹에 대한 부분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네. 황당하죠.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1년이 이제 다 돼가요, 윤석열 당선된지. 1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에이 이것까지 하겠어? 에이 저것까지 하겠어? 그 모든 그 기대를 다 뛰어넘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구속영장 사유에 적합한 이유도 없고 그렇죠. 검찰에서 발표한 이유는 이거잖아요. 야당 대표기 때문이다.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구속 사유잖아요. 이런 무리스러운 영장 청구라면 어쨌든 뭐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참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월 10일에 미국에 계신 동안이었어요. 이날 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3차 출석도 네. 있었고 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혐의에 네. 연루됐던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온 날이었는데 혹시 1심 판결 들으셨나요? 네네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권오수한테 감형을 시켜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다 예상을 했잖아요. 무죄가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저. 근데 손방망이 쳐버리긴 하지만 핵심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속에 김건희 계좌가 다 동원이 돼서 이익까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도 사실 이 범죄에 가담한 걸로 유죄 확정을 받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만 이렇게 제외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주로 가담한 김건희가 처벌받아야 되는 이유가 확정된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내놓은 해명은 지금 이러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통장만 빌려줬을 뿐 직접적으로 네. 주가 조작에 개입한 명백한 혐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네.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나요? 녹취록이? 네, 녹취록도 나왔고요. 나왔잖아요. 자기가 그 몇만 주 팔라고 네. 전화 지시하고 바로 통정 매매하고 최은순 계좌까지 다 이용했다는 게 이미 증언도 나오고 증거도 나왔어요. 근데 혐의가 없다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황당한 것 같고요. 계좌가 활용당했다라고 네. 나온 거잖아요. 수익 창출 당했다. 정말 저는 이래서 국어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당했다라는 그 어떤 피동형의 수동형인가요? 하여튼 그런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계좌 활용도 당하시고 수익도 창출 당하시고 정말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내 계좌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황당한 얘기죠. 되는 대로 말을 짓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너무 여기서 황당한 부분은 이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2월 안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할 때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네. 정의당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야당이 3당, 야당 3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다 합의가 돼야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는데 정의당이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의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은 그거잖아요. 민주당 이중대로 살고 싶지 않다. 민주당과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1번은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는데 저희랑 다른 시대를 살다 오신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지나지 않았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수사 조장만 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 대한 그런 간첩머리, 그렇죠. 동북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 뭐랄까요, 그 대운돈의 멀티버스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다른 버스에서 하시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가결, 이게 정의당이 매번 이제 체포 동의안 네. 가결,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범죄 혐의가 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의당이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까?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네.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공부를 안 했어. 왜냐면 대장동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오늘 이거 영장 네. 청구되고 구속영장 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4,895억은 무슨 돈인가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잠깐 놓치면 공부를 안 하면은 딱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무한정 그 새로운 프레임을 맞아요.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 4,800 무슨 그 억은 갑자기 나온 또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하기 시작해서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정의당 공부 안 했다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도 반대하잖아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허위 그 조정원이 그랬죠. 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사실이나 허위 이력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모르고 있다.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자기 당략을 위해서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당 뽑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보 정당이면요. 적어도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진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랑도 함께하는 거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랑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의당 사람들도.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의당이 정말 세게 말하면 곧 해산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당이 이렇게 된 거에 더 뼈아픈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정의당은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 지휘부가 지도력도 없고 지금 심상정인가요? 당대표가? 이정미인가요? 이정미로 바뀌었죠. 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대표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지금. 근데 그 당대표가 실제로 당을 진두 지휘하고 있냐 한 방향으로 정당이라는 거는 같은 정치 인형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정치 인형으로 뭉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입장이 맞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입장이 갑자기 맞아요. 서로 다.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을 반대하고 이재명 까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보 정당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는 이름은 네. 또 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던 중에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 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은 아예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반대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진행되면 민생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이 이슈에 몰입해서. 네. 그리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혼하라는 거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혼하라는 네.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대통령은 보고 누가 영분이를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검을 했을 경우 결론이 뭐냐? 대통령과 영분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 사과만 하면 되냐? 감옥에 가라는 소리냐? 만약 김건희 네.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되냐? 정치적 결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정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감옥에 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대통령 한 나라의 그 대표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장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하는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예요. 이 사람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치적 결론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거죠.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냐 공정하게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야당 네. 의원들이 묻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냐.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재판부 법무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열받게 안 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때 사퇴시켰어야 되는데 윤석열에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매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총장이 한동훈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충격적이네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정치 검찰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정치에 개입하고 아예 정치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이야기 나 판결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무죄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받은 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 아들이랑 네. 아빠랑. 네. 그래서 그 독립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 이유가 된 거예요? 경제적 독립을 잃었기 때문에 50억을 곽상도 의원에게 준 걸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1심 판결입니다. 아니 그럼 왜 병채 아버지가 병채한테 돈 달라고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진술이랑 50억이 찍힌 계좌 내역까지 나왔어요. 받은 사람도 나왔고 그렇죠. 준 사람도 나왔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와요. 저는 이 1년의 지금 재판 결과가 지금 최근에 주로 네. 나왔잖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지난 이제 검찰개혁 집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그 수사 그렇죠. 행태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연이어서 나오는 이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검찰 독재 하에 이뤄지는 사법 시스템이구나.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한 사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항쟁으로 돌입하게 될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김만배 씨와 그리고 유동규 씨,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나오는 게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가 정확한 상황에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그게 신빙성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두 똑같이 좀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되는 대로 이제 지어내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언론에서 그거를 규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오늘 얘기 믿고 내일 얘기하면 또 새로운 얘기 믿고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계신데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속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속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언론만 보면은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뭘 받아 먹은 것 같이 그렇죠. 다 포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보시는 분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고 그거에 대한 그 두 배, 세 배 높아진 분노는 결국 항쟁으로 이어지겠죠. 네.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나올까요? 네. 네. 지금 보면 대장동은 계속해서 처음에 파고 파다 보니까 박영수, 윤석열, 50억 클럽,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녹취록에 나오는 명단을 봐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 판사,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독재 정권이니까 그렇겠죠. 저 사람들이 다 정권의 부역자들 아닙니까? 네. 부역자들이 돈 나눠먹게 한 거죠. 그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고 저 사건을 덮기 위해서도 이재명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 말씀하신 대로 네. 캐면 캘수록 국힘당 사람들밖에 안 네. 남아요.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절 수사하지 않고 곽상도는 무죄를 받잖아요. 계속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타도의 구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퇴진과 타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진을 윤석열한테 기회를 준 거죠. 네. 네가 판단했을 때 나는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다. 그럼 스스로 내려와라 하야 요구를 한 건데 윤석열 퇴진 구호를 들었을 때부터 국민들은 불만이셨습니다.
너무 유약한 구호다. 이재명이래. 윤석열이 내려오겠냐, 자기가 스스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고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도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은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살기 위한 길인 거죠. 그래서 현장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네. 저부터가 그래요. 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어요. 이재명을 찍었고.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전. 이미 너무 많은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 바뀔 수 있을까? 기대가 없다고, 없습니다. 없어서 민주당 가입하지도 않았고 지지하지도 않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기대는, 이 정도는 기대는 있어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꿔줄 거다. 민주당 자체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분들이 민주당을 바꿔줄 거다라는 기대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제1야당 대표까지 지금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네. 이 정도로 하는 거는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촛불행동에 오시는 회원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 정권에 대해서 반한 의견을 내면 제1야당 대표도 이렇게 죽이는데 국민들은 가만 냅두겠습니까? 전 국민들은 더 죽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들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퇴진형 구호조차도 너무 유약한 그렇죠. 느낌이다. 그래서 타도 윤석열을 국민의 힘으로 타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구호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촛불부터는 윤석열을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메인 될 것 같고요. 79년에 박정희가 김영삼 탄압을 하면서 이제 부마항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탄압하면서 광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탄압은 새로운 국민적인 항쟁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토요일이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자기 지지층에 대한 결집 아닐까요? 어쨌든 그것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 어렵고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싫은 것 같아요, 이재명이. 아, 그냥 싫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공학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그랬으면은, 뭐랄까요, 속도 조절을 좀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자기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면 이 정도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도,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그렇게 느껴져요. 한동훈도 이재명 정말 싫어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에 있는 근데 이게 검사들의 어떤 특징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의로 몰아가요. 피의자고 그리고 검찰식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검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검찰식 정치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의 개개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 아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행보인 것 같은데 이 검찰식 정치가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시나요? 윤석열이 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군부 독재랑 그리고 이승만 때는 경찰 독재였단 그렇죠. 말이죠. 경찰을 이용해서. 근데 이승만이 날라가고 경찰 권한이 완전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박정희가 날라가고 국정원 안기부 이런 공작 정치도 다 사라진 거예요. 권력의 힘을 빼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날라가게 되면은 이 검찰한테 주어졌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 이게
아마 상당히 악화될 거다. 국민들이 해체시켜 놓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검찰개혁 집회할 때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된 거고, 윤석열이라는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고, 그리고 검찰 독재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국민들이 되게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수백만이 나와서 항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정세를 읽었고, 가장 타격해야 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짚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놀라운 생각이 막 듭니다. 아무거나 막 치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적들이라고 해서 곽상도 치러 가자, 뭐 누구 치러 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 고리를 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게 집단 지성이고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촛불의 그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난 검찰개혁 집회 때 되게 아쉬웠던 구호가 네. 뭐냐면 조국 수호였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개인을 수호하기 위한 그 집회의 형식 같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은 동참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문제가 사실은 그 입시 특혜 뭐 비리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 입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강남식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질투심을 느낀 사람들이 조국을 같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야 된다고요. 검찰 개혁이 검찰 독재 하에는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국 수호가 너무 그 구호가 아쉬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결집해줬죠. 저도 이제 그 집회를 나갔지만, 전 조국 수호의 입장으로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검찰 네. 개혁. 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을 쫓아내야 된다.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그래서 지금 집회도 사실은 이재명 수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윤석열 타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퇴진으로 가야 되고,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으로 가야지만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은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상명하복의 집단이라는 건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네. 그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떤 검사도 제대로 용기를 내는 걸 못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인가? 네. 이들이 과연 법과 원칙으로 국민들 앞에서 수사를 하고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들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김맹국 국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검찰의 그 형태, 운영 형태나 이런 거가 조폭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검찰 내부의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증언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씀하신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이게 거의 뭐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검찰 내부의 문화를. 그리고 시킴 까람 깐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전형적으로 검찰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 아닙니까? 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문화를 봤을 때, 조폭이 합법적으로 있다면 저런 존재들이겠구나. 윤석열의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술 좋아하고, 사람들 부하들 부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일장 연설하고, 막, 국정보고할 때 20분씩 자기 혼잣말 한다면서요. 그런 스타일,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부장검사가 되거나 그렇죠. 권력의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행위들도 보면은 조폭들의 연줄, 그러니까 형님 문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의 내부 문화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니까 분석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봐왔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집단의 횡포가 이 정도의 수준인가라는 걸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네.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검찰 문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문화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융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에도 멀쩡한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면 다 똑같이 융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이제 잠잠 삼선이라는 말이 있대요. 아세요? 잠잠 삼선이요? 처음 들어봅니다. 잠잠이 가만히 있으면 삼선한다. 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도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이름 많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70석인데. 그럼 나머지 130명, 150명은 어디 있는 거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 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3선, 4선을 해서 최고위원이 되거나 그 주요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뭐랄까 낡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시도가 돼야 되는데 낡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에 들어간 사람들도 멀쩡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도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서울시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었잖아요. 네. 15월까지 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형 집행 정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15일날 굉장히 큰 충돌이 또 있었는데요. 12구 참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대하는 태도, 국민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분노를 쌓고 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12구 참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잠재우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권의 아킬레스건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집단, 적이라고 규정하는 집단, 저는 촛불행동,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지켜줘야 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 될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규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봤을 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야당 대표도 저렇게 적이라고 생각하면 네.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는데 우리 가족분들,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끔찍하게 인격 말살을 해서 죽일 것 같아요. 지금 가족분들이 받는 상처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향소도 철거하겠다고 계속 개구장 네. 날리고 있죠. 언젠간 철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족분들, 그 희생자분들의 영정 이런 것들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폐륜입니다. 폐륜. 그런 짓도 서슴지 않게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정권이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왕 생일 파티가 열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왕 생일 파티가 열렸던 적은 있지만 최초로 일본 국가인 기미 가요가 네. 대한민국 애국가와 함께 서울시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한 번도 안 틀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경원이 참석하고 한덕수가 참석했던 이랑 그렇죠. 생일 파티 아닙니까? 그런 한국 정치인들이 참가한 자리에서 이 기미가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뭐 일왕의 그 천세가 뭐 여기저기를 뻗쳐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식민 지배를 당한 피해자국 의원들을 앉혀놓고 부를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반발도 거셌을 거라고요. 그래서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해도 상관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윤석열의 행태를 봤을 때 이런 친일 매국노적인 행태를 봤을 때 뭐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우리는 우리 이 기미가요 트는 게 뭐가 문제야. 지금 우리도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찰나인데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뭘로 아는 건지 그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다가 국민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지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굉장히 놀랐던 게 기미가요가 군국주의의 일본의 상징의 노래래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의 국가로 사용된 기미가요가 태평양 전쟁 후에 폐지됐다가 1999년 국가로 법제화돼서 학교, 일본 학교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의무 제창하는 노래인데 이 가사가 임의 치세는 천대에 8천대의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 부분이 근데 이 임이라는 부분이 일왕을 상징하는 건데 일왕의 세대가 영원하길 바란다라는 노래를 굳이 대한민국에서 불러야 하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는 일단은 왜 1항 생일 파티를 남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하세요.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걸 합니까? 일본 대사, 아무리, 그럼 대사관에서 조용하게 하든가, 자기들끼리. 이걸 뭐 호텔까지 잡아가지고 그렇죠. 온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를 일본에서 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합니까? 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친일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일 정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정말 일본의 앞잡이 같으세요? 일본인 정권 같습니다. 다나카가 오면은, 다나카 아세요? 그 요즘 유행하는 네. 캐릭터잖아요. 다나카가 오면 친구하자고 할 것 같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네. 일본 정말... 사람이나 다름없는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네. 왜 그렇게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밀린다고 바라보시나요? 제가 위에 아까 이재명 수호로 가면 안 된다 했더니 막 네. 댓글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네. 다를 수 있죠. 다를 저는 수 있죠. 그럼 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함께. 기치와 방향을 맞춰가는 게 촛불이고 광장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 그 아주 조그만 다른 점이죠. 네. 기본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이견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하에서 이재명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민주당이 지지를 안 오는 이유는 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여전히 계속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네. 봐요. 많은 분들 이제 수박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정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면 그냥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은 게 국민들의 지금 정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뉴스를 보면요. 네. 김건희 특검하라, 이재명 특검하라 맨날 싸우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사안을 들여다볼 시간과 노력이 없으면 그냥 정치권의 싸움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국민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옳은 사람, 옳은 얘기를 꾸준히 끝까지 주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민주당이 주춤거리거나 뒷서거니 뒷걸음 지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는 이만큼 있었어. 그래, 민주당이 좀 이렇게 싸워주겠지. 그래, 이게 이재명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면은 정말 나서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겠지. 이런 기대들도 있잖아요. 당원들의 기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민주당 안에 그걸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체포동의안 가결 움직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실망스럽죠. 실망스럽고, 그리고 국민들이 단순히 이재명 어떤 대표, 이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지향하는 그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재명의 그런 정책들 너무 좋거든요. 기본소득이나 그렇죠. 이런 거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관도 너무 옳고 지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진짜로 실제로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이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낮았다는 거예요. 답답했죠.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국민들의 입장에는 이놈이나 저놈이 똑같다. 저는 솔직히 이런 자포자기 심정,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촛불 국민들의 높은 요구들, 높은 정치적인 요구들을 실현해 나갈 정치인, 그리고 그런 정당, 그런 정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게 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과감하게 혁신하고 개혁에 매진하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국민들의 심판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민주당의 투지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 집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들야. 야당은 밖에서 싸우는 당이잖아요. 오, 예. 지금 보면 야당이 민생을 챙기는 상황이 어버렸어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명예 당대표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네네네. 이 국민의힘 당대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전망보다도 너무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날리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걸로. 그렇죠. 그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준석도 날리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당원 투표로 100% 만든 다음에 날리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 1위 하니까 나경원을 날렸어요. 그런 다음에 안철수가 또 1위를 해요. 근데 저는 이 흐름 보면서 국힘당 당원들이 진짜로 윤석열 라인 뽑기 싫구나. 얼마나 뽑기 싫으면 사람이 계속 교체될 때마다 김기현 1위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김기현은 윤석열 찍었는데 김기현은 안 뽑고 다른 사람만 계속 새로운 사람을 뽑아요. 국힘당 당원들의 당심도 떠난 상황 아닌가요? 명예 당대표 되기도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명예 당대표 한다 그러면 아마 탈당 러쉬가 일어나지 않을까. 국힘당 네. 정말 해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촛불집회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패러디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패러디 어떻게 하시다 시작됐나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 태진 뉴스라는 코너가 생겼잖아요. 네. 그 주에 터지는 뉴스들을 세 가지 정리하는 건데 원래는 제가 진행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열받는 뉴스를 네. 다시 얘기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인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이수지가 운동문 성대모사 한 게 그 네.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디죠? SNL에서. 그걸 보면서 같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출연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걸 흉내를 했는데 너무 잘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래서 너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자, 이걸로 태진 뉴스를 진행해 보자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던졌고 마침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던 거고 내용도 국민들의 내용이 딱 그 주의 뉴스가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더글러리 보셨나요? 봤죠. 다 봤죠. 이 더글러리가 지금의 정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그저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아마 박연진이 김건희 같고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이 잘 맞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드라마의 어떤 판도를 보면은 법조인들 드라마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트렌드거든요. 드라마도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법조인들 간의 어떤 그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글로리도 권선징악 정확한 권선징악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가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그런 거겠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 독재 세력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너네를 제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방법이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매주 촛불을 드는 것밖에 없는데 드라마로 보면 너무 완벽하잖아. 이 그렇죠. 계획이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혜구가 너무 통쾌하게 복수를 그렇죠. 하니까 저도 이거를 내리봤는데 정주행을 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이 통쾌한 복수가 이런 심리가 반영된 드라마인 것 같고 그게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공감이 확 된 거겠죠. 네. 그 뭐 천벌 형벌 뭐 이런 명대사들이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딱 맞아떨어져 버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정부를 보면 민생에 대한 부분이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난방비도 폭등하고 가스비도 폭등하고 공공요금도 폭등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아 공공요금 올리지 마 내년 하반기에 올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뉴스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리지 말고 하반기에 올리라고 네. 한 거예요? 하반기까지 대통령이 유지하지 못할 텐데요. 아 그래서 하반기에 올리라고 한 건가? 다행이네요. 그건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끝내서 하반기에 올리지 않을 수 있게 정치를 다시 재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말해보세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요. 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만 정리되면은 국민들이 조금 숨통 트이지 않을까. 네. 매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오늘도 어제 오늘 이렇게 그 영장 청구되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냐 이 네.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토요일만 기다리세요.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토요일 촛불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이 전 국민 스트레스를 이제 끝내려면은 윤석열의 빠른 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타도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전국 집중집회에서 중점적으로 외칠 구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호를 바꿨어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해서 윤석열은 타도하라. 주요 구호는 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민생 파괴, 깡패 정치, 윤석열은 타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주 구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일 내일 이 그 촛불이 끝나자마자 촛불행동에서는 농성을 돌입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농성하실 건가요? 지금 장소는 정하고 있고요. 네.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아서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촛불을 밝히고 항쟁을 준비하는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구속영장 전면 거부 그리고 네. 윤석열 타도 대국민 농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항쟁의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날이네요. 농성에 돌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퇴진이 아니라 정말 타도 탄핵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아마 내일 전 국민적인 항쟁의 어떤 이제 폭발 지점이 될 건데 그런 국민들의 마음, 요구, 명령을 받들어서 윤석열 타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쉬실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촛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촛불 행동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역 촛불이. 그렇죠. 해외도 지금 만들어진 네. 거고요. 이렇게 촛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 대통령 모두 국민들의 머슴이고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촛불로 정치를 하고 계시고요. 매일 유튜브로 정치를 하고 계시죠.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 소환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쪽집게 가해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속도를 못 따라오고 진도를 못 따라오는 건 정의당이죠. 국민들은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속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매일 뉴스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계속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시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정당들이 이런 높아진 민주주의 수준, 민주의식을 읽지 못하면은 도태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온 거고 광장에 촛불에 명령을 따르는 정치인들만이 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높은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촛불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이 방송 완전 좌파 완전 좌파네라고 달아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또 보여주셨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는 주장을 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거를 지향을 했었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얘기나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너 극좌네, 그렇죠. 좌파네, 너 종북이네, 너 빨갱이네. 이 프레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재명 같은 조국 같은 좋은 정치인들이 종북 빨갱이로 몰려서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윤미향 의원이 지금 모두 무죄를 받은 받았어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때 다 난리였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다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윤미향 의원이 그렇게 탈당시키고 조국 전 장관 못 지켰고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잃으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좌파적인 정치 정말 건강하고 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클 수 없게 되겠죠. 사회가 비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네.
진짜 정말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시대로 살고 있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 터지는 뉴스 보시면서 맹근님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네. 사실은 정말 참담한 심정도 있었는데 설레이는 심정도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윤석열 탄핵에 어떤 그 여지가 없다? 뭐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없다? 그래서 아직 섣부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민주주의 말살 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부터 터질 이 촛불이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오히려 제가 굉장히 화가 사실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네.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진짜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다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하루아침에 네. 매일 터지는 뉴스를 보면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졌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셨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었나요? 아니죠. 근데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완전히 전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만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정치판을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기저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 세력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세력들이 윤석열을 당선시켰고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윤석열이 더 양아친 거지. 나경원이랑 비숨이 이렇게 다 날아가면서 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윤석열을 왜 뽑았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을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개판 정치가 된 겁니다. 저번에 촛불 집회 때 민족이라는 단체에서 활쏘기 그 부수해가지고 장난감 활쏘는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서특필 네, 대서특필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국힘당 의원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급한 정치를 만든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저질 정치를 만든 거는 국힘당 세력입니다. 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70여 년 동안 그 모순들, 그 적폐들이 쌓여가지고 윤석열을 만들었고 지금이 전면 전환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돼요. 역사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었던 거잖아요. 어떤 큰 항쟁이 일어나기 그렇죠. 전까지 모순들이 쌓여 있었고 그런 항쟁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크게 진보하게 되거든요. 올해가 아마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동훈 법무부장이 2020년에 이동재 기자랑 통화할 때 녹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의 얼굴, 자기 얼굴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짓거려버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세기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했던 말을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똑같네요. 한동훈한테 적용해도 뭐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요. 아니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특히나 계속해서 연일 터졌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네. 권오수 도이치모토스 전 회장에 대한 판결,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구속영장까지 보면서 아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라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저 네. 최근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18세기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멋진 혁명이죠. 민심을 무시하다가 광장에 나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 사안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부의 본인이, 말씀인 거죠? 네. 본인이 끌려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네. 끌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윤석열 그 명함, 새로 만든 명함 보셨나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그거 보셨죠? 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린 그 집무실에 내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네. 네, 3시 삼각지역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집회 내일 전국 집회인데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긴급하게
그 구호를 전면 교체를 한 겁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원래 이런 구호로 포스터가 계속 나갔었는데요. 어제 수정해서 민주파기 검찰 독재, 윤석열을 네. 타도하자 이렇게 구호가 수정이 됐고요. 3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진행을 하고 삼각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짧은 집회 말고 이렇게 집회를 집회답게 진행을 하고 네. 대통령 집무실 에어싸기 행진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본행사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시에 삼각지역으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혹시 늦으시는 분들은 5시에 숭례문 시청역 앞 대로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네. 날이잖아요. 아직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촛불행동 채널이나 카페를 이용하시면은 모집 그 번호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출연진 극단 경험과 상상 그리고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예술단 빛나는 청춘. 저 지난주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누가 죄인인가. 아 네네네. 그 굉장히 패러디를 잘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매주 무대에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네. 내용도 너무 잘 짰더라고요. 개사했던 게 너무 시의적절하고 네. 이 발언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무대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네. 촛불 집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 집회 공연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농성도 진행될 텐데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농성은 지금 어제 결정된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농성 장소 잡고 매일 24시간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마 작은 촛불 집회들을 계속 열어서 여론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지금 하는 것처럼 큰 집회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토요일만 오는 거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매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농성장에 찾아오시면 되고 유월항쟁이 불이 붙었던 그때 명동성당에서 정말 큰 농성을 수십일간 진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6월 항쟁으로 항쟁이 네. 번진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곳, 의원들도 찾아오는 네. 곳, 여기서 정치를 직접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윤석열 타도의 씨앗이 될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모금 안내 네. 한번 안내 한 번부터 띄워주시죠. 촛불 행동이 결국 잘 싸우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모금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모금 후원을 요청 드릴 때마다 사실 정말 멋쩍어요. 어떤 말을 드려야 서로 민망하지 않게 모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해가지고 모금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큰 적자 빚을 지금 미지급액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2월 18일 전국집중투쟁은 또 크다 보니까 훨씬 재정 규모가 크게 듭니다. 그래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의 긴급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작은 마음이라도 내서 모아주시면은 촛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3천, 4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네. 한 달에 한 1억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게도 8개월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네. 십시일반 해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주 댓글에 감사하는 삼님께서 경주 울산에서는 서울 농성장 출발하는 차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전국 집중 집회가 있을 때 각 지역별로 연락처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확인하려면 또 어떻게 촛불행동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촛불행동 검색하시면은 그 채널이 뜹니다. 네. 그 채널 구독하시면 거기에 매일 공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아마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농성장으로 출발하는 차는 지금 없고요. 경주 울산에서 촛불 집회로 출발하는 차는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처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매일 농성을 하기 때문에 그 농성장으로 이제 네. 지역 차량들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마저 물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나 혼자 촛불이라고 네. 혼자 촛불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또 처음 촛불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촛불이라고
카카오도 오픈 채팅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나 혼자 촛불 통해서도 또 촛불집회 혼자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우리 촛불행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같이? 촛불행동에서 운영하진 않고요. 네.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나 혼자 촛불 카톡방으로 활동을 하시고 오프라인 모임도 있으세요. 그날 토요일날 끝나면 같이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혼자 촛불 나오면은 매주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자 결심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동료들, 동지들이 있으면은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 방에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응원도 하시고 같이 만나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저희도 현장에 나갈 텐데 우리 김맹국 국장님 뵙고 싶은 분들은 내일 촛불집회 꼭 나오셔야 합니다. 저도 나갑니다, 여러분. 네. 내일 많이 모여주십시오. 내일 드디어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0만 정도가 모여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만, 1000만 촛불이 두 달, 매주 두 달만 들면 저는 윤석열을 타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믿고 촛불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맹군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주 만에 촛불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국민분들이 매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28차 촛불까지 왔고요. 그 과정 자체가 다 감동이고 정말 감사한 네.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지금 광장으로 나오고 계신가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촛불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하나의 조직으로 우리가 단결해서 이 무도한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반드시 타도시킬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대만이 진짜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이 촛불 행동과 국민을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과 불공정이 상식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소리는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톡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1시로 돌아오고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ut it down.